한지승 선수의 대결. 고상훈 선수는 단식에서 4승 4패를 기록했고요. 에버리지 1.48. 두 선수가 모두 이 첫 출전이에요. 이 두 팀 간의 대결에서는. 고상훈 선수도 지금 웰뱅 피닉스하고 지금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. 그렇습니다. 일단 뭐 5세트, 6세트에 배정이 되면 4대1, 4대0으로 끝났기 때문에 칠 그렇죠. 기회가 없었던 거죠. 예. 한지승 선수도 주로 6번에 많이 배치가 되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지승 선수도 대 SK 렌터카전에서는 오늘 첫 출전입니다. 예. 단식에서 9승 4패 한지승. 아, 잘 쳐. 뭐 가장 빠른 발전 속도를 보이는 선수 중 하나가 한지승 선수입니다. 예. 팀에 구드롱 위마즈 서현민 선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발전이 안 되겠습니까? 그렇죠. 보고 배우는 게 네. 많겠죠. 선지훈 선수의 최근의 기량 향상이 또 놀라울 정도고요. 예. 끌어서 정확합니다. 6세트만 되면 저 위마지 선수의 한이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. 이대영 참 침착해요. 한지승 선수. 예. 표정만 봐도 차분해 보이죠. 한 번 그리고 위기에 좀 휘말리는 느낌이 있어도 그걸 바로 회복하는 능력이 좋습니다. 네. 연속 득점. 흔들림이 없습니다. 뭐 정석대로 일목적구의 두께가 딱딱 맞고 있어요. 예. 근데 이 두께가 딱 맞게 되면 노란 공이 위로 여기서 올라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걸리지만 예. 않으면 그러면 이게 자연스러운 포지션 플레이거든요. 지금은 그렇습니다. 키스에 걸렸지만 다음 공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. 야. 계속해서 점수를 쌓아 나갑니다. 굉장히 차분한데요. 네. 세계 주니어 선수권에서 3위에 입상한 적이 또 야. 주니어 시절에 있었죠. 예. 이런 판단도 참 빠르게 가장 뭐 최적의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저 뱅크샷이 들어갔어요. 그래서 팀원들을 감동시키겠어요. 아니 판단도 빨랐고 네. 정확한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도 예 빨랐습니다. 네,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뭐 둘러봐도 예. 뭐 뾰족한 수가 없거든요. 3뱅크 말고는 쿠드롱과 비롤 위마즈 예. 아 걸어서 바로 또 오른쪽으로 보내죠. 회전이 여기서 아 있어요. 이거 완벽합니다. 들어갑니다. 8대0. 한지승 선수가 폭주하는데요. 네, 이제 한지승 선수는 이제부터 이제 예. 좀 한 번에 끝내고 이런 거 의식도 좀 들 수 있는 그런 지경이죠. 그렇습니다. 여기서 한지승 선수의 스스로 관리 능력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. 고상우 선수 네. 한 번 했는데 경기 끝나나 이런 표정. 확실히 예. 이젠 조금 의식이 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. 예. 야 이거 마침 한 번에 11개 칠 수도 있고 뭐 잡념이 들어오는 거죠. 예. 참 잡념을 털어내는 게 어려운 일인데 네. 예. 잡념을 끊기는 어렵고 잡념을 무시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. 야. 네. 예. 고상훈 선수 아, 공이 지금 달랑말랑하죠. 예. 그 목적구 사이를 통과하면서 실패. 네, 빨간 공이 먼저 맞아야 되는데 예. 조금 더 깊이 들어왔죠. 이러면 고상훈 선수 두 이닝 공타.
웰컴저축은행에는 지금 한지승 선수가 6세트에 제일 많이 나오는 선수거든요. 예. 지금 큐미스 났죠. 강력한 회전을 먹이려다가 힘쓰고 나는데, 이게 참 젊은 선수가 그 6세트의 중압감을 잘 이겨내주고 있어요. 예. 첫 이닝부터 8점 하이런을 기록하면서 상대 고상훈을 당황케 했습니다. 아, 옆돌리기를 응용했죠. 찾아갑니다. 아, 좋습니다. 그 옆돌리기 대회전 뭐 굳이 칠 필요가 없죠. 네. 이런 길을 보이고 내가 당점 컨트롤 할 능력이 있다면요. 예. 첫 득점 아주 기가 막히게. 고상훈 선수는 감각파입니다. 이제 추격을 시작할 상황. 아, 키스 납니다. 지금 회전은 일단 다 주고 두께에 집중해야 될 공이었는데, 예, 두께가 원했던 것보다 더 두껍게 맞아버리고 말았죠. 길게 세븐 쿠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빨간 공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. 빨간 공은 뭐 간단하게 해결했죠. 크게 돌려서 제2목 쪽으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. 유연한 스트로크입니다. 스코어는 9-1. 오늘 팔이 긴 선수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안하게 스윙하면서도 그 적절하게 공에 그 실리는 무게 같은 것들이 안정감이 있어요. 스트로크 굉장히 좋습니다. 이번엔 가볍게, 네, 툭. 두께도 정확하죠. 섬세합니다. 네. 다시 득점. 10-1. 매치 포인트. 뭐 전반기 이제 1위 팀에게 뭐 트로피 수여식이 있거든요. 예. 근데 그걸 뭐 자축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져가네요. 마지막 6세트가 패하지 않고, 네, 예, 우승부로 마무리를 지은 한지승 선수가 될 수 있겠군요. 남은 한 점. 지금은 원래 노란 공을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. 지금 빨간 공 오른쪽으로, 네, 뒤돌리기 당점 조절을 해서 갈 수가 있는데 5 쿠션을 노리네요. 예. 다 어쨌거나 자신 있어요. 네. 어떤 길을 봐도 자신이 다 있습니다. 오늘 왜 한지승 선수가 자신이 있었는지, 네, 이 스트로크를 통해서 다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경기 끝났습니다. 오늘 SK레인터카와 웰컴 저축은행의 PBA팀의 3라운드 마지막 날, 네, 양 팀의 대결 3-3으로 끝이 났습니다.